네, 오늘은 매직카 복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매직카 복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매직카 복셀 메이드 뭐 이렇게 돼 있죠. 다운로드 클릭하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자기 버전에 맞는 걸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예, 압축을 해제하시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이 있죠. 뭐 인스톨 과정이 없고요. 그냥 이거 실행하시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 뭐 용량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예, 뭐 요즘에 프로그램들 사이즈에 비하면 없다시피 하죠. 네, 뭐 갑자기 이런 화면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네,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뭐 엣지, 그리드, 뭐 이런 식으로 설정들 해서 네, 상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보시면 어태치 이레이즈 뭐 페인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저도 아직 뭐잘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구성은 팔레트라고 있어요. 어태치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면 네, 만들어집니다. 이레이즈는 지우는 거예요. 어태치로 드래그하고, 네, 페이스를 눌러서 하면은 면이 돌출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제 얘는 라인이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얘는 박스 드래그해서 드래그 하면은 추가게 계속 되면서 올라가죠. 네, 뭐 피는 뭐죠? 피는 패턴. 네. 그 다음에 얘는 네 그냥 이렇게 드로우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F는 페이스 네. 면을 이렇게 돌출시키죠. 지우개는 네. 지우는 거고요. 자, 페인트는 색을 칠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으면 뭐 약간 느낌도 되게 괜찮죠? 예, 렌더링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화면 보는 거, 퍼스펙티브 뷰로 되어 있고요. 프리는 이제 막 화면을 자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마우스 우클릭하면 화면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예, 퍼스펙티브로 하면은 예,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예, 이동을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소그래픽은 네 투시가 없는 예, 입체 상태죠. ISO는 네 마우스 이렇게 화면 이렇게 바꾸는 것만 되고. 네, 이렇게 돌리는 것만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질 않네요. 네, 올소 그래픽은 이렇게 다 움직이고. 네, 퍼스펙티브를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네, 뭐 대충 뭔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러는 이제 미러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뭐 클릭을 해보시면 네,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딜리트를 눌렀더니 다 지워지죠? 자, 미러는 Y를 했다. 페이스를 지금 돼 있어서 그렇죠. 컨트롤 Z로 돌아갔고요. 이걸로 할까요? 네. 그럼 이제 반대편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주죠. 페이스로 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네,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게 아직 베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베타 수준에서. 근데 이제 약간씩 혹시나 이제 오류나 생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저장은 꼭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저장 버튼이 보면 세이브 있어요. 세이브 눌러주시면 예, 별도의 이름 VOX 복셀 매직하 복셀의 약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지정해서 별도로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트가 있습니다. 엑스포트 OBJ로 변환하시면 네, 웬만한 3D 프로그램에서 다 열 수 있죠.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OBJ로 저장을 하면 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네, 제가 이제 다른 건 모델링을 해서 불러온 건데 불러와 보겠습니다. 임포트 옵션은 네. 네. 그냥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픽셀 하나가 1mm나 1cm 이런 거라서 네. 픽셀 하나에 따라서 다르게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불러왔는데 여기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네. 이게 그 뭐 스케치업 특성이 이제 UV를 제대로 불러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여기서 네. 이거는 아직 제가 좀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오류가 났네요. 어쨌든 이렇게 불러와줍니다. 그리고 불러오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진행을 할까요? 네. 자, OBJ에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뭐 불러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색깔 재질을 뭐 직접 면을 선택하고 다시 주시면 되고 네, 이런 선들이 생긴 건 뭐 스케치업의 특성이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소프트 스무스 네,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지금 히든라인 지오메트리를 켜서 그런데 끄면 이렇게 보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이건 불러올 때 임포트 옵션에서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예, Y를 뒤집어 주는 거 모든 유닛 밀리미터 센티미터 설정하시면 되고 요 픽셀 하나가 1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를 수 있다. 네, 재밌죠? 네. 이렇게 계속 이거 눌러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공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확장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네. 40, 40, 4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40을 맨 끝에 걸 80으로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월드로 나가면 이걸 이제 이런 애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레이어로 만들어 두실 수도 있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런 게 하나 더 나오고, 클릭하고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면은 이거 둔 상태로 여기에다가 다른 오브젝트를 이렇게 또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클은 원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서클로 다시 아이고 해보면 이게 되게 재밌네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만들 때 이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매직화 복셀로 보시면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은 제 생각엔 다른 데 가져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키샷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거에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별도로 이것도 진행을 하긴 할 건데 렌더 옵션이 좀 있나?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렌더를 해볼게요. 렌더는 이렇게 되고요. 포그 수치 거리에 따라 이제 포그 주는 거죠. 태양 엣지를 보이냐 아니냐 뭐 그리드를 체크해 주느냐 아니냐 없애주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언리얼 엔진을 좀 켜놓고 있어가지고 오래 걸리네요 지금 이제서야 거의 한 10분이 넘었는데 네 15분이 됐는데 이제서야 켜지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GI 이렇게 하는 거랑 자, 메탈 뭐 글래스 이런 게 있네요. 여기에 이미션
아, 여기 메탈, 러프니스 조절하는 것도 있고. 유리 속성 주는 것도 있네요. 예, 이렇게. 재밌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간단한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얘를 좀 체크를 해놔가지고,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글래스는 투명일 거고, 메탈은 아마 네, 반사 관련된 거니까. 네, 아직 제가 익숙치는 않아서 뭐딱 어떻게 뭘 하면은 예쁜 이미지가 나오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페인트로 가서 블랙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색깔들을 좀 입혀보고. 해보고 다시 렌더로 가볼게요. 렌더 가서 이건 이제 초점도 맞네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 위치에 약간 이제 예, 좀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재미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선택된 컬러를 예, 이미시브로 바꿔주죠. 그라운드를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뭘 만졌는지 느낌이 많이 오히려 안 좋아졌네요. 렌더하는 것보다.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메탈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약간 네 반짝반짝 거리긴 한데 아무래도 뭐 HDRI 맵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네, 메탈릭한 속성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죠? 뭐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좀뭐 좋을 텐데 주변에 반사할 게 없으니까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메탈릭한 거는 글래스, 네, 글래스 속성을 좀 높여주면 네, 투명해지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엣지를 체크해주면.
치 크기가 들어가고 사이즈를 1400에 2400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웨지들의 픽셀의 라인이 좀 얇아진 것 같나요? 약간 엣지를 체크를 해제하고 그리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네, 이렇게 보이네요. 클래스도 줄여보고. 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원래대로 2400이 아니고 600, 6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 스페이스바 600. 아, 이 라인은 네, 해상도하고 상관없이 이 두께인가 봐요. 지금 특별한 옵션 체크는 안 보이는데. 네, 이건 이제 단위, 유닛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모델에 가가지고 두 배를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이제 그리드가 네, 더 작아지네요. 체크 풀고 엣지로 뭐 이런 정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네, 사용을 하는 툴이고요. 네, 뭐 설명이 간단할 줄 알았는데 저도 뭐 보면서 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세팅하고 움직이고. 아, 여기에 있나 보다. 어, 아니네. 카메라구나 이건. 네, 모델로 바꿔보고 스케일 1.0 2로 하면 작아지고 3으로 하면 네, 커지고. 네, 이건 뭐 스케일 팩터 같으니까 그냥 1로 두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툴입니다. 플립 이런 기능들이 좀더 있고. 네, 그래서 매직화 복셀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계속 연습을 해볼 거고 또 이거 가지고 작업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재밌는 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샘플 사례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아트웍을 해놓은 사례들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매직화 복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